이번에 할 게임은 메시지 퀘스트라는 게임이고요. 동화 같은 동화책을 한권 읽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평가가 좋아요. 별점 4.8짜리 게임입니다. 뭐 이런 게 뜨냐? 자, 시작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전 캐릭터 말풍선이에요. 어서 절 눌러보세요. 이거 누르면 되겠죠? 이제 계속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글화가 다돼 있네요. 나는 이제 화면을 보고 한글화가 안돼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잠깐만요. 제 채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뭔가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별무소 되게 오랜만이죠. 저번 주에는 찾다가 별무소로 할 만한 거리가 없어서 요즘 양산형 게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르지 못했는데. 오늘은 마땅히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 있어서. 아, 이거 프리미어 게임입니다. 사실 메인 화면을 보고, 아,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군요. 양초를 봐서 등에 불을 켜주시겠습니까? 등이 있나 보네요. 잠깐만요. 양초를 받아서 등에 불을 켜라. 여기 얘기하는 거죠? 좋아요. 아, 소리가 되게 작네, 근데? 이 정도? 되게 화면이 깔끔하다. 스팀 게임 같아. 모바일 게임입니다. 아무런 시대가 왔군. 보통 게임보다 속도가 훨씬 작네. 헐뿐인 결선의 사령관이 됐으니 패스트입니다. 패스트를 깨워서 노아 사령관의 눈에 띄게 하세요. 옷장 안에서 혼자 울고 있던 거야? 집무실로 오거라. 아마 이 페스티가 주인공인 것 같죠? 페스티를 사령관의 집무실로 데려가세요. 이렇게 데려가는 건가? 아, 야, 이거 잘 만들었는데. 귀엽네. 사실 이거 게임 검색해보면은, 이 메시지 퀘스트를 검색해보시면은, 화면이 되게 이, 패스티가 징그럽게 생겼거든요, 화면에서. 근데 인게임은 되게 귀엽게 나오네요. 보내도록 하죠. 굉장히 빨리 끝난다고 합니다, 게임이. 하루면 끝난다는데, 설마 24시간 얘기하는 거 아닐 테고. 의자에 앉거라. 규칙은 알고 있겠지. 말을 하다 만거 같은데? 여기 앉힐 방법을 생각하세요. 끌고 와서 앉히면 안 돼? 그렇네. 앉힐 방법 이런 거를 쓰는 거겠죠? 맞다고 호환될 만한 게 없어 보이는데? 물음표 도움 좀 받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요? 저 먼지 좀 보세요. 말끔히 닦아보세요. 먼지? 잠깐만. 아, 계속 가기. 이 먼지를 말끔히 닦아. 아, 이거야? 이게 먼지야? 이거냐? 야, 유리에 저렇게 먼지 끼는 건또골 때리네. 여기까지 왔고, 더 보내야 될것 같죠? 얘기 좀 하자꾸나. 노아와 페스티가 되어 이야기를 하세요. 넌 떠나야 한단다, 페스티.
아, 내가 선택할 수 있네. 아, 선택지가 있구나. 일단 일을 좀 시키죠. 사람이라는 게 일을 좀 해야지 좀 부지런해지거든요. 일을 좀 시키겠습니다. 아주 쉬운 일이 있단다. 아, 도움이 부족할지도 모르네. 웃을 일이 아니야. 판매력 위기에 놓여있어. 영웅을 찾거라.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영웅을 찾도록 해. 이런 내용이죠. 우리 전령의 임무가 바로 그것이야. 어떻게 찾아요? 왜 내가 해야 되죠? 집도, 궁전도, 학교도, 도서관도. 도서관 남아야 된다. 의외로 책을 열심히 읽는 애인가 봐요. 내가 그러니까 영웅을 구하러 가자. 뭐 이런 내용이죠. 요약을 하자면. 명을 찾으러 가자. 정신 났나 봐. 오늘 폴아웃 4를 보내줬더니 약간 아쉽네요. 챙김질문 싸렴. 아, 저는 모바일 게임을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로 돌리고 있습니다. 애플레이어는 종류가 다양하고요. 정렬하는 거죠, 이거. 이건 두고, 뭘 정리하라고 그러면은, 아, 이거? 이건 두고? 알았어, 오케이. 이것도 가져가는 거니? 아, 이것도 정리하는 거야? 아, 이거구나, 이거, 여기 있던 거. 알겠습니다. 여행에 뭘 가져갈지 정해주는 건가 봅니다. 아, 이 모자도 있어. 얘좀 도와주지. 너무 막 보내네. 하긴 내가 도와주면 되니까. 여행 준비를 도와주세요. 노가리 좀 까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게임 진행이 생각보다 깔끔한데? 여행에 필요한 거를 챙겨줍시다. 손목시계가 필요 없대요.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그쵸? 이거는 뭐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통 말고. 일단은 오래 여행을 해야 되니까 신발이 필요하겠죠. 튼튼한 신발이. 너 발이 없구나. 챙긴 거야? 여기 뭐가 있는데, 붉은 게? 흔들리는 물건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아, 이렇게 움직이라고? 아. 사가같이 머리만 하네. 일단 사과와 사탕을 챙기진 않은 거죠, 지금. 개구리가 있는데? 이것도 흔들어지냐? 뭐야? 옷에 모자 걸렸으니까 필요가 없다. 흔들리는데 이거? 뭐 흔들 수 있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모자가 아닌 것 같은데. 먼저 먼지를 털어야겠네요. 내가 털어줘야 되는 거야? 일단 넣어봐. 알았어. 어느 거 입냐하면 이거 입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뭐 거기 그럼 뭘 것만 가져가잖아. 아직까지 세계관을 잘 모르겠어.
판타지의 검과 용이 나오는 판타지의 세계인지. 판타지 세계겠지. 모자가 저런데. 야, 여기서 행복하게 샌드위치 먹으면 살다가 나가려면 좀 그렇겠다, 야. 노아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으세요. 너한테 받으라고 이렇게? 빨리 떠날수록 빨리 돌아올 수 있다. 맞는 말이네. 얘는 어렸을 때 기억을 잃어버렸다. 밖으로 끌고 나가세요. 가. 여기 눈물이 많냐, 쟤는. 나오네, 스토리가. 뭐야? 결사선에 페스티가 있는 걸 알고 있죠? 동화 속 나라에서 온 모양이네요. 하지만 페스티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아, 퍼즐이야? 아, 퍼즐 게임이야? 아, 몰랐어, 나. 나 그냥 동화 같은 게임이라 그래서. 나 퍼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거 나중에 맞추자. 이거 같지? 이거 같죠? 아니, 모르겠어. 자, 원래 이런 거는 맞는 거 먼저 맞추는 게 편하거든요? 됐다. 아바란시 파멸의 위기에 놓여 있어. 야, 악한 크로모르그들이 하늘을 가르치고 있지. 하늘 가르고 있지. 아, 말을 막 지어내죠. 사람들을 대피시켜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하오. 그대의 전령은 영웅을 찾아야만 하오. 위협을 이룰 영웅을 말이오. 시계를 옷장에 넣어두시오. 페스티한테 살살 맡기고 오는 것처럼 보여도 되게 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네요. 어차피 문은 안 열리니까 관심을 끌어봐라. 아, 저 자는 사람을 깨워보세요. 이게 지나가는 건뭐 의미가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내려와봐. 이동되니? 안 되네요. 뭐야? 방문자에게 알려주세요. 뭘 알려줘? 키알비 플러스. 너가 에스퍼란토를 한줄 알았어. 울고 있는 울음소리를 듣고 그런 말을 하나 보네요. 왜 우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도와줄 수가 있지. 누구세요? 리나인이라고 불러다오.
도와줄래? 좋은 사람 있냐? 모르겠는데 아직? 저런 사람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영웅 찾아야 됩니다. 영웅에 이제 내 네, 묻고 있죠. 세상을 구할 영웅. 얘가 영웅인가? 전갈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면 영웅을 찾을 수가 있다. 뭔 소리야? 두루마리를 잘 살펴보세요. 이것도 돌리는 거네. 잠깐만. 여기까지가 맞는데? 아, 다른 건가 보다. 아예 그냥. 이거다. 봉인에 글이 쓰여 있어요. 음유시인의 왕. 뭔가 스카이딤 같네. 확실한 거야. 이 스카이림은 다 영웅이지. 어떻게 하죠? 나 도와줄게. 음유시대 왕이 어딘지 알거든. 노래를 좋아하는 이제 낭인이라고 해야 돼. 방랑자가 음유시대 왕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잡혀가죠? 야, 이거 여기 눌러야 돼? 아, 이거죠? 나무 뿌린 줄 알았어. 리마 버로테 버로테다. 다파라 나라파다. 에게레파라. 전령이잖아. 파다테로 파다테로 코마. 아, 길을 읽는 법을 알려주나 보다. 읽는 법을. 아, 맨날 자서 몰라요. 배우세요. 어렵지 않아? 땅떼기 보이지? 이 친구들 조각이야. 전령이 이제 하는 게 이제 조각들을 연결하는 거다. 저기 끝 무형 이걸 보면 알겠네. 이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 이동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해야 되나? 아, 잠깐만, 이거 순서대로 누르는 것 같은데? 아, 일단 눌러봐. 아, 그렇네. 이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길을 이어줍니다. 스토리를 보는 동화 같은 내용이라 그런지 퍼즐 심플해요. 아, 저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나요? 전령도 아닌데. 네가 못하는 게 이상한 거다. 최대 방어 수단은 공격이지. 바로 까늘이죠? 너 왜 결사단에 있었냐? 이것도 못하면서. 나가는 게 무서워서 있었어요. 말 돌리죠. 어차피 얘가 다 이어줄 거 아닙니까? 내가 이으세요. 그렇군요. 불필요한 조각이 있을지 모르니 조심해라.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야, 이건 것 같은데? 이거, 아, 야. 치솟기는 없는 거냐? 오케이. 이렇게죠? 식당이다. 리마 버로테
음유신의 왕에 대해 알 수 있을 거야. 어영 이제 가네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바이올린의 들판을 찾아오거라. 적어놓자, 까먹을 것 같아. 바이올린 들판. 채팅창 이렇게 쓰라고 있는 거지. 혼자가 됐네. 안으로 들어가세요. 끌고 가면 되죠? 뻔하지 뭐. 아 노래 좋다. 근데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유튜브 영상으로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이버 TV도 마찬가지고요. 아 가끔 이제 생방에서만 볼 수 있는 명작 게임들도 있으니까 아, 생방으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하트 아, 감사히 받아먹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인사를 하세요. 인사해도 안 봐줄 것 같은데? 어? 이거 먼지죠 이거? 거울을 쓰라는 건가 보네요. 거울을 닦아주는 일을 해서 왜 얼굴이 빨개졌어? 내 자식들 소개할게. 어, 개뜬금없죠? 어느 언어로 말해야 될까? 공통어 피진 수어. 아, 전령들은 다른 말을 쓰는구나. 와, 근데 그걸 또 알고 있어. 음유신의 왕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 여기 있나요? 화내고 있죠? 죽이지 말고 쏘드리라고? 뭐야? 뭐야 이게? 와 대기턴도 있어. 강아지의 눈. 야 개웃기잖아 게임. 이래서 어, 마이너스. 야 맥댐 터졌어. 준비 중. 준비 중 하고 있을 때 플러스 5라고? 죽은 척 하자. 버텼죠? 잠자기 하면 내 체력이 차고 상대의 의지력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히스테리 1. 아 개치사하네 진짜. 강아지 눈. 히스테리 아, 맥댐 준비 중. 온다 죽은 척. 뭔진 몰라도 한 대도 안 맞았어. 맥댐 그렇지. 뭐 먹을 것 같은데 왠지. 아니군요. 강아지 눈. 히스테리. 야 무슨 일날이면 오야. 아 그래도 칭얼거리고 힘들구나. 다시 물어보세요. 고생 많이 하네 베스티. 야 솔직히 이런거 이런 임무는 어른이 해도 막막하겠다. 얘는 심지어 언어도 모르는데. 아, 나 왕립 극단의 프리마돈나였는걸. 그놈한테 배신당했지. 아, 얘네 아빠구나. 아닌가? 어, 린나인의 극단을 버리고, 린나인이 극단을 버리고 날아나 버려서 린나인이라고 하네요. 어디서 들어본 듯한 약간. 아, 바이올린 들판 각이죠? 용사가 맞았네 그럼 그 사람이? 임신했냐고?
임신한 거야 그러면? 바이올린 들판에 있겠다고 했어. 이게 어디죠? 이 여관에 마법이 걸려 있거든. 아무도 못 나가. 얘가 용사고 린라인이 얘를 훈련시켜 주려고 이러나 보다. 난 여기 있기 싫다. 별선이 좋아. 여기 있으면 되지 뭐. 진정시키세요. 뭐야 뭐 어떻게 이거 뭐야? 뭐 갑자기 왜 나왔어 이게? 아 이거구나. 거울. 움직여진다. 뭐야 이게? 뭐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겠지? 아 이리 와봐. 뒤에 있는 건 상황 좀 안 되는 것 같고 여긴 나오는 거면 될 것 같은데? 진정시켜보래. 문이 말을 한다. 나는 문지기다. 내보내줘. 아줌마요? 내가 열리려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나 아는 거 많지. 말 좀 하자. 네가 들은 적 없는 이야기야. 별거 아니지. 몇 번이죠? 무제한이다. 내가 뭐 글을 잘못 읽은 거 같은데. 내가 알려주는 거야? 다 아닌 것 같은데? 들어봤어. 거머쥐는 수염 이야기는? 들어봤어. 이야기를 가져와야 되네? 편하게 쉬다가 말을 지어놓기 때문에 언어를 알 수 있어. 마법에 걸린 거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입맞춤을 하세요.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 너가 보여줄 거냐? 이렇게 볼 거냐? 뭐야? 애 달래고 있는 거야? 아, 얘가 잊어버린 자기의 그 출생의 비밀 그런 걸 알려주는 건가 보다. 자신의 얘기를 해야 된다.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자신의 얘기. 세 번. 이야기를 들어줘요, 문지기요. 어디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죠. 됐다. 페스티가 살았어요. 왕창 고집해서 집에 도망쳤죠.
아,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거울을 들여다봐서 알게 됐나봐요. 어떻게 모른다 그랬는데. 아니, 원래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안한 건지. 갑자기 퍼즐이 귀찮아졌어. 그냥 귀찮은데? 자, 빠르게 맞춰주고요. 영문도 모르고 세상 사이의 길에 도착했어요. 음식도 없고 따뜻한 옷도 없었다. 열악한 환경이었다. 추운 황무지에 거의 죽을 뻔했죠. 집 나가서 개고생했다. 그랬는데 얘가 구해줬나 보구나. 얘가 언어를 모르는 거 보면은 언어를 모를 만한 시기에 나갔다는 거 아니면 기억을 까먹었다던가 뭐 그런 설정이 있나 보죠? 엄청 어렸을 때 나가는 걸 수도 있고.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누가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페스트를 전령이 결선하는 데 데려갔죠. 그냥 전령이 됐어요. 바로 그래서 여기 왔답니다. 이 녀석이 얘기했나 본데, 그래서 알고 있었나 봐. 깨달은 사람이 나왔군. 자기 얘기란 그렇게도 어려운가? 다들 내보내준대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난 그냥. 최대한 빨리 여기서 나가세요. 뭐 내가 깨워서 데려갔어야 됐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지? 몰라 끌려가라 그래. 불러오는 중. 전혀 부끄럽지 않아. 이걸 어떻게 읽으란 거야? 알겠다고 하면 도망가세요. 어쩔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하겠어. 제가를 풀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비밀스러운 곳이야, 바이올린 들판은. 음유시인만이 길을 알고 있지. 길을 알면 내가 왜 필요해? 넌 전략의 길을 잃을 수가 있잖아. 어쩔래? 갑시다. 아줌마가 동료가 됐어요. 원래 싸우면 동료가 되는 법. 포켓몬스터네? 아줌마 문화냐? 애들도 다 데려간대요. 오랜만에 여관에서 풀려났더니 복수하러 바로 가는구만.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어? 아, 대신할 걸 넣어줘야 돼? 바퀴 같은 거를? 게임 골 때린다. 이건 뭐냐, 눈은? 너 내려와. 아이들을 소개할게. 도레미파솔. 정착하러 가는 거야. 울타리 좀 없애봐. 너가 마법을 풀었으니까 이 정도 할수 있겠지.
너무 쉽게 풀리는데? 다시 말아줍니다. 빨리 가자고. 바이올린 늘파에서 린라인을 찾으세요. 되게 길 것 같은데? 하루면 끝난다 그랬는데? 엄청 긴 것 같은데? 더 금방 끝날 줄 알았어. 순식간에 확! 저 돼지가 끄는구나. 길을 잇도록 하죠. 빨리 잇도록 하자고. 둘 중에 세 개니까 여기에 이어지는 걸 찾아야지. 이건가? 아, 이거죠? 이거구나. 아, 이거 아닌데, 야! 아, 다섯 개 해야 돼, 이번에는? 아, 어찌 이상하더라고. 이거, 이거였는데. 아, 참. 됐죠? 아, 몇 개 해야 하는지 모르지. 심술 맞다고. 아, 필살기 썼죠? 남편 죽었어. 여섯째 임신했고. 음계를 완성하고 싶어. 야, 미쳤네. 음계 완성하려고 일곱 명 낳는 거야? 그럼 인라인 애도 아니네. 우리를 꺼려주지 않고 나간 걸까?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왜 죽었어, 남편은? 아, 진짜요? 아, 아, 그럼 마법의 여관에 릴라인이 들어갔다가 혼자 나온 거야, 그러면은? 그럴 수가 있어? 왜냐면 남편이 죽은 다음에 릴라인을 만났다 그랬는데 얘는 여태까지 갇혀있었잖아요. 남편도 거기서 죽었고. 남편 모리스가 요리사를 맡았지. 계속 거기 있지 그랬어, 그러면은. 야, 이제 내리지도 않네. 짬밥이 생겼다 이거지? 이것도 한 다섯 개면 되겠죠? 두 개 더. 마지막 게, 예, 마지막 게 이거니까 중간에 이게 닿을 이걸 넣어야죠. 가끔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게임도 좋아. 요즘 너무 다크소울만 하느라고 힘들어. 그놈의 노드스는 언제 깨냐. 이상해. 이번에 돌리면 깰 것 같은데. 운전도 패스트가 있어? 아, 여기야? 아, 음식인가 가수가 보이는 곳이지. 이걸 어떻게 찾죠? 바이올린이 필요해. 그걸 찾으려면 여기 있잖아. 아니, 바이올린을 뺏어가면 되잖아. 아니, 장난하나. 알아서 밖에서 구해와야겠다, 어떻게든. 이거 아니지. 놀리네, 이 게임, 이거. 바꾸자. 야, 이거랑 이거랑 바꾸자. 어때? 야, 너도 가끔 큰 거 한번 치우고 그래야지. 아, 귀찮네, 진짜. 다 클릭해봐야 되잖아, 일일이. 일로 와봐. 오지도 않아.
아, 이미지로 가려놓은 건가? 그랬을 수도 있지. 바이올린의 이미지를 가진, 문양을 가진. 아, 이게 불빛이야? 야, 예쁘네, 바이올린. 연주해. 뭐야? 아, 그렇게 했어? 아, 몇번 시키는 거야? 왔다. 바로 왔네? 누가 감히 손님들을 고문하는 거지? 임무를 맞추세요. 맞추세요. 아, 너가 왕이잖아. 너 그리고 여기 왔잖아. 정글 받아. 이건 내가 보낸 거야. 아, 나한테 보내는 거. 내가 영웅이네. 영웅인 내게 온 거다. 그래서 얘가 전력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은. 영웅을 찾아 헤매라고? 신경 쇠약이야. 내가 마들렌이네? 죄책감 자극하게 한번 해보자. 궁금하다. 케이크 먹기. 회복 좋아. 전투의 함성 준비. 아, 이거네. 전투의 함성. 건방지게 죄책감. 나는 필살기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대기시간 있는 거 보니까. 먹어. 준비. 여기서 한번 꺾어주자. 키클 먹어. 길을 막을 거 아냐? 그쵸? 아, 준비 다시 해야 되는구나. 설득력 강화. 애들이 왔어. 야, 이거 일단 회복합시다. 여기 찰실이 있구만. 내가 못 봤어. 다 데려와. 위험한데, 뭐쏠것 같은데? 아니지, 아까 데미지 들어왔지. 그쵸? 야, 더 데려와. 죽었다. 한방 원텀킬이다. 모두 함께 각이다. 이제 먹어, 먹어. 죽었다 너는. 바로 각 준비해라. 지금 꼼수를 부려? 그렇지. 사실 얘 엔도 아닌데. 그잖아. 과식으로 죽인 남편 애잖아. 배도 그렇고. 내가 네 아내는 못 돼도 프리마돈나야. 그런 말이겠죠. 여왕은 아니라 그래도. 진정시켜라. 동물이 아주. 여기서 뭘로 진정시키냐, 얘를. 구름. 달빛으로?
길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맞아. 아, 기억을 되찾아라. 모든 기억을 찾아내라. 뭐 그런 말이죠. 뭐라? 너 그냥 대충 맞으면 안 되냐? 어떻게 됐지? 어석이를 따라 우리는 우리 페스티는 세상에서 사회로 길로 갑니다. 좀 졸립네요. 역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동화랑은 좀 안 맞아. 나랑 좀 안 맞네. 잘 맞는 것 같긴 해. 확실하게 수작이야. 인정합니다. 아, 너무 애매한 그림만 들어있네. 오, 잠깐만. 우리 착한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그 내용이죠. 운도 좋아. 허허벌판에서 발견됐다는 게. 저 사람은 저 사람? 아! 뭐 느낌 쎄한데? 왠지 느낌 쎄해지는데 이거 스토리가 좀. 일단은 맞추고 생각하자. 어. 아, 치워봐. 괜히 다 갖다 놨어. 잠깐만, 이게 완전 다른 데 거라고? 아, 이렇게야? 어? 이렇게라고? 아, 성이 두 개구나. 아니네, 성이 이게 다 이게 따로 있는 거네. 마차가 얘가 올라가 있는 거고.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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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금방 끝날 금방 끝난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 난 왜 갑자기 저런 애들이 나오네 했더니. 야, 이거 아, 이거 참 잘 만들었네. 조금 그런 걸 입장에서는 애 입장에선 조금 그런 걸 뭔가 좀 느낌상 이거 조금 거시기한 걸 좀 쎄한 걸 이렇게 작냐? 두 개가 없어. 두 개가 없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잘못 붙였구만. 마들렌도 있고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인가 봐. 세상에. 아바란시도 버리고 그래. 그래서 그 초록색 로브 입은 애가 그럼 걔가 확실한 리나인인게 왜 굳이 로브를 벗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게으름이죠. 그러면은 그 파랑색 쪽이 여자라는 거네? 둘만 있었으니까? 게으름을 해치우세요. 어떻게 주먹을 때리면 되냐? 아아 50이라고? 이건 내가 세지는 거네? 몸 비틀기. 치유량 플러스 1이라는 게 말 그대로 회복되는 양이 올라간다는 거겠지?
무스키 알아. 무스키. 최대 피해 상승. 줄넘기. 무스키 알아. 무스키. 같은 패턴만 있는데? 최대 의지력 상승도 있구나. 이거구나. 일단 회복하자. 네, 굳이 올릴 필요 없잖아. 뭐 계속 지나면 원턴킬 난다거나 뭐 그런 거요? 아, 쟤도 세지나 보네. 일단은 3 데미지 들어올 것 같아. 어, 돼지 녀석 저거. 회복. 최대치는 올릴 필요 없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치유량 올리면서 저 상태면은 데미지 줄 필요가 없지. 근데 다 데미지가 붙어 있어. 치유나 해. 최대 피해를 계속 주는 게 중요하네. 야, 이거 위험한데? 여기서 회복량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일단 해야지. 야야야 그만. 한 번만 버텨봐. 한 번만 버티면 돼. 어, 좋아. 치유량 올려. 먼저 선회복이죠. 선회복 하고요. 한 번은 안 나올 것 같고 데미지 올리자. 올라갔죠. 여기서 치유량이 아니라 회복해. 어, 죽겠다 이러다. 어차피 이제 이겼네. 성장을 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성장해서 뭐가 변하는 거야? 데미지가 세지는 것도 아니고. 뻗었고 피해량 올리고. 아, 설마 7뎀 한 번에 뜨지 않겠지. 안전빵으로 가자. 데미지. 아, 그만 자자. 이겼죠? 눕지 않으면? 오케이! 아, 되게 귀찮게 만들었어, 쓸데없이. 예스! 자, 아바란시를 구하러 가자. 패스트 이제 길을 찾을 수 있겠죠? 내가 필요할까요? 부모에 대한 건 안 나오네. 얘가 집 나간 건데? 스토리가 좀. 위로해 주세요. 영웅 찾기 너무 늦었어. 아줌마가 훨씬 낫다. 다 끝났어. 애들 있잖아. 징징거릴 때가 아니야. 빨리빨리 약간 이제 행복회로 돌리겠습니다. 선택지에서 그래, 네가 직접 가자. 아줌마, 아줌마 세더만. 영웅이 하는 일이 뭔데? 뭐 대망이라도 있는 거야? 프리마더가 못돼도 상관이 없어. 타! 잠깐 박혀있지 말고 타! 뭐야? 이거 치우라고? 악기 치우라고? 야! 아, 얹혀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얹혀주면 알아서 가는구나. 잠깐만, 잠깐만. 야, 너무. 뭐 어쩌라고? 아니, 뭐 어쩌라는 건데? 어디로 내보내는 거야, 뭐야?
일로 내보내는 거구나. 아, 뭔가 했네. 가자. 난민들을 구하세요. 어둡고 춥고 바람이 부는군요. 돼지들은 수없는 난간에 맞닥뜨립니다. 난민을 구하는 게 영웅의 일인 거야? 영웅이 말을 얜 거야 그러면은? 좀 쎄한데? 본인이겠지? 이것도 뭐 다섯 개겠죠 뭐? 좋아요. 눈밭에 빠졌어요. 어떻게든 해야 돼. 칠까지 어두워요. 애들도 다 얼어 죽겠다. 야, 아기도 있는데. 아이랑 인삼부가 다 해결하고 있어. 린다에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노아랑 뭐야, 뭐 하는 건데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잠깐만 좀 알려주고 시작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상호작용 되는 아하 마우스 어디 있어? 아하 근데 이 정도 된 거 아니냐? 조금 줄여야겠네. 아, 조금 줄여. 조금 말아야겠지? 아, 혹시 이게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한 번 더 휘저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겠지, 이렇게. 그렇게 넓게 필 수 있다고? 색을 보고 구분하는 건가? 아, 더 집어넣어, 더. 아, 이거 표시가 이게 맞는 걸 혹시 되는 건가? 이 표시는 관계 없는 건가? 그냥 이거 맞추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길 필요도 없지. 이렇게까지 넓을 필요도 없고. 모르겠는데 그냥 좁게 하는 건가? 근데 이게 두 번 고를 정도 좁게는 안 되잖아. 아, 이거는 조정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잠깐만 이거. 아, 잠깐 좀 펴보자. 나 펴서 아, 이게 닿는 거리면은 여기까지 안 펴지는데? 뭔가 다르다는 건데, 내 생각에는. 아니, 길어야지. 위아래가 잡힐 정도의 길이가 나오고, 그렇지. 이 길이가 나오면서, 이 길이가 나오면서 넓이로. 근데 이상한데, 나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닌가? 아니, 이것보다 짧아야 돼. 저게 이 곡선에
대각선 방향이 되려면은, 근데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가 안 맞아. 이거를 이동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가 된다고? 이게 돼? 잠깐만, 아 진짜 모르겠네. 저게 되는 거야? 저 방향이? 이걸 좀 더 약간 가운데를 피고 싶은데, 가운데를 핀다는 개념이 되는 거야? 양쪽은 조이면서 가운데를 핀다는 게 안 될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아 이해가 안 되는데? 오, 이게 양쪽이 더 조여지면서 가운데는 이걸 유지해야 되잖아. 이해가 안 되는데, 난 솔직히.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땡겨봐. 근데 이 포인트에 닿는다는 그 감각 자체가 없어. 걸쳐진다는 그 표시가 안 있고, 뭐 띠링하면서 울리는 것도 없고, 이게 안 되고 있는 건지 되고 있는 건지 그거 자체를 모르겠는데, 내가 이러면? 아이고 좀... 어 지금 아무것도 안 뜨니까 이거. 아, 이 위치에 따라 이게 또 수정이 되는구나. 그렇네. 그렇네. 이렇게 하는 거네. 아, 이게 한 바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렸어야 됐네. 같은 바퀴로만 돌려서 지금 아예 안 맞았던 거네. 아, 첫 단추 잘 매야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다른 언어죠. 잘 모르겠어. 뭔 뜻인데? 데려오자. 야, 이리 와. 어쩌라고? 어, 된 거야? 야, 너무 많이 벌어졌다, 야. 얘네 아빠는 어딨냐? 또 과식했나? 두루마를 읽어야겠어. 이걸 이용해라. 야, 이거는 좀 무리수가 아닐까? 두루마리 너머로 데려오라고? 어? 이게 야, 얘는 좀 아닐 것 같은데? 어? 어?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여기 정도면 뛰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반대편에서 약간 던지면 되잖아. 야, 왠지 쎄한데 느낌?
꽉 잡아요. 끌어올리세요. 아 이게 낭떠러지가 아니라 그냥 이 정도만 파여있는 거야? 올라와 빨리. 빠져나가세요. 태워라 빨리. 근데 어떻게 빠져나가 여기를? 이 가족만 구하면 끝이야? 아니 저기 잠깐 빠져나가라며. 얼음에 꼈다 그랬지 처음에. 음악에서 너무 헤매서. 아 님베 님베 아바란시. 오 나오겠는데? 아, 소통이 되네. 아이를 받으세요. 아, 가볍게 하고 있어야겠다. 그래, 얘한테 하라 그럴 수 없잖아. 여기 아줌마가 있는데. 뭐야? 죽었어 갑자기. 아 도움이 안 되는데요. 설마 도레미 일곱 번째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닌가 본데 위치가 좀 애매한데. 데려가야죠. 아, 데려갈 필요까지 있을까? 데려갈 필요까지 있냐? 그냥 여기 있으면 되잖아. 아니 저기 이제 하다하다 이제는 이걸 얘들로 테트리스를 만들어버렸네. 아무렇게 해도 되는데? 긴 거를 이게 맞겠지. 아 이게 이렇게 되냐? 잠깐만 나 이런거 싫단 말이지. 이렇게 굳이 어렵게 갈 필요가 없지. 이게 있는데 됐다. 뭐가 필요할까요? 양동이가 필요하겠지? 가위, 휴지, 호흡법책? 잠깐만. 아 이거 사실 추리하는 거랑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니냐 아무 생각해도. 아 아 이게 이렇게 맞는 거야? 아 다 연결하면 되겠구나. 어렵지 않지. 오케이 아무 말 안 할게요. 아 가다 줘. 어디서 구해서 어디서 봤죠? 여기다 구하면 되잖아. 바닥에 있는 물은 좀 심한가?
나왔죠? 야, 좀 배는 안 들어갔는데? 아니 뭐 아니 낮자마자 나오는 거야? 음계가 완성됐어. 시가 마지막이거든. 이제 기어 나왔죠? 일 다 끝나니까? 어우 얄밉죠?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가 됐습니다. 왜 극단을 버린 거냐? 마들렌이 거절했다고? 말 못한다고 너무 구해주지 않은 거야. 아, 날 보낸 게 구해준 거다. 갇혀 있어서 구해주기 위해를 보낸 거구나. 아. 근데 왜 만난 다음엔 또 사라져 있었냐 얘. 아주 이제는 말만 잘해.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어 드디어 집에 가네요. 어, 얘 뭐 가정에 대한 거 안 나오는 거야? 어린아이가 드디어 어른이 되었군요. 뭐야? 왜 이렇게 길어? 페스티 우린 졌어. 왜 이랬는데? 병교 경비대지? 평화조약은?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아. 길을 잇고 영안 주인과 싸우고 수수께끼를 풀고 게으름을 극복하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아이가 나오는 것도 좋았죠. 돕긴 했죠. 근데 빈집이 털렸다. 아, 깃발 찾으세요. 여기 찾으라고? 이거냐? 이 우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어우 갑자기 말 잘하게 됐죠? 문이 다 조각났어. 게으름뱅이 페스티에겐 끝이 나고 딱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답니다. 보자고요? 프롤로그. 페스티 모험이 시작되기 하루 전 황혼 무렵 두 사람이 만납니다. 전날 이거 주면 되니? 아니 물은 많은 잠깐만 이거? 이거가 이거냐? 빈통이 없어요 아저씨. 이건가요? 전혀 안 맞는데? 와줘서 고마워 린라인. 상처는 어때? 크로모르그는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지. 혼자서 놈들을 막다니 믿을 수가 없어. 아바란시는 파괴되어야 돼. 내가 도울 일은?
전력을 보내야 돼. 결사선은 좀 힘들어. 아, 그녀가 그 마돈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테스트를 보내서 마들렌을 구하고 둘을 보내서 남면을 구해야. 길 만드는 건 토에론한테 배웠. 여기서 길을 만들라고? 여기서? 여기서 길을 만들라고? 길이 있는데. 아, 양피지야 올려주세요. 양초를 갖다 주세요. 나무요. 눈이 필요합니다. 당신 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나잉. 눈을 갖다 달라고? 눈알을 뽑아서 갖다 달라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나 이거겠지, 색깔상. 아니 아 잠깐만 아니 뭐 밖에서 가져오라는 거야? 이걸로 밖을 부셔서? 눈을 가져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눈에 대해 모른다고? 네 눈 뽑아 이거잖아 이거. 마당에서 눈 가져와. 아 더블 클릭하라고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갖다 줬는데? 그쵸? 되게 많네? 잉크가 필요하다. 아, 잉크 여기 있잖아. 두루마리를 만든 게 이 녀석이다. 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어, 저리 갔네요. 처음에 구해줄 때랑 같은 복장이죠. 난 약간 이제 못된 놈일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네. 진짜로 끝이에요. 야,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고요. 메시지 퀘스트라는 게임이고 이거는 사실상 이제 재밌었어요? 약간 이제 약간 느낌이 좀 다르네. 보통 이제 게임들이랑 많이 다른 느낌이네요. 여러분들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끝이 맺어졌습니다. 뭐가 또 있나?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를 보는 위주의 게임이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흥미가 있으신 분들 해보시면 좋겠죠.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른 게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임에서 뵈요. 뿅!